그리고 라면 두 개까지 끓여서 호로록.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달도 가능, 주문도 가능하고 아니, 배달도. 저 친한 분들은 저희가 네. 보내드리게 됩니다. 네, 뭐 이쪽에 뭐 또 스쿼시 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네.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그 맛에 반할 겁니다. 그 저희가 말씀 나누는 순간에 이제 박현우 군이죠? 네. 군이 박현우 선수하고 포항 장성 네. 이제 이성민 선수가. 네. 8강전이죠. 예, 네, 8강전. 네. 여기서 이기면 또 아, 입상이네요. 네. 아. 사실 8강이 좀 가장 떨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왔는데 네. 한 발만 더 가면 이제 입상인데. 그렇죠.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좀 재밌게 진행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 선수가 지금 몸이 풀린 상태거든요. 예, 네, 예. 네. 어느 정도 이제 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번째 경기와 좀 다른 네. 좀 활기찬 모습, 자신의 기량을 좀 보이는 그런 게임.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남자 체능, 아 남자 마스터 언제 시작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11시? 남자 마스터는 11시 반쯤에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조추첨을 한, 그 대진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예, 추첨을 하고 하면은 아마 챌린저 지금 남자 챌린저 8강인데 8강 경기가 끝나면 남자 마스터 경기가 여자 마스터 경기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터 순간 박현하고 이성민 선수 게임 시작됩니다. 아 박현 선수 실수. 네 좋습니다. 아자 이제 그 네. 첫 번째 게임보다 확실히 이제 볼도 길어지고 네 맞습니다. 면에 이제 볼을 맞추는 네. 면이 정확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정말 첫 번째 경기와 달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샷이 나오고 있어요. 아 확실히 이성민 선수가 백그라운드라서 커플을 이용하는 네, 방법을 네. 알아요. 네. 박현우 선수는 근데 반면에 좀 너무 여유롭게 치려고 하는데 준비를 좀 해서 그래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는 젊은 친구들 네. 거기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쿼시 치는 젊은 친구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예. 하지만 지금 저기 저 박현우 선수가 속해 있는 영 스쿼시. 네, 영 스쿼시. 네, 영 스쿼시. 이쪽 포항 경북에. 이쪽 포항인가요? 아니 경남인가요? 경북인가요? 영남권이죠. 영남권. 네. 네, 영남권에 그 스쿼시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네.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이죠. 네. 스쿼시에는 GG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GG? 네. 아. 그런 의미나 그 팀에 좀 비슷한 그런. 그렇죠. 수도권에 또 하나 있죠. SG. 아. 실버 제네레이션. 30대 되면 무조건 자동가입입니다. 실버. 우리는 모두 SG. 마음은 지지로 가고 싶어요. 아, 지지. 지지 이제 한 번 갔어요. 예전 지지가 아니에요? 확실히 게임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부드러워진다. 나더입니다. 나더. 나더죠? 네, 나더. 5초. 5초. 어차피 난 경기니까. 아, 괜찮습니다. 뭐 저런 건 뭐 공격적인 또 찍을 땐 찍어야죠. 하긴 이제 8강 정도 왔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공격은 그걸 갖다야 되는데 예, 예. 아. 기본적인 커플 상태라든지 상대에게 다른 이제 첫 번째 게임에서 이제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셨어요. 네. 2세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격을 해주고. 지금 포핸드 쪽을 벽면으로 지금 공격이 아닌 랜딩도 또 좀 진행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네, 네.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유튜브에 지금 뭐 이렇게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 조대성 씨가 상추튀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상추튀김 하시나요? 네, 저 상추튀김. 아 상추튀김 모르시죠? 네. 광주에서 하는 먹는 그 아주 유명한 분식 중에 하나인데 상추를 튀긴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상추튀김이 상추를 튀긴 게 아니고
그 작 작은 오징어 튀김을 네. 상추에 싸 먹는 거. 아~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게 무슨 맛일까 한데 상추 맛. 예, 튀김을 상추에 싸 먹는 맛이죠. 아.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는 데가 저도 이제 한 군데 갔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없어져서 좀 아는 사람들만 가서 먹긴 한데 먹어보면 정말 별미입니다. 맛있어요. 한번 가시면 꼭 좀 맛보셔야 돼요. 예, 한번 광주 오시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상추튀김 파는 곳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네. 민아 잡아라. 이렇게 열리고 그렇네요. 이렇게 길게 네. 열릴까? 아, 박현우 선수. 이게 찬스볼인데. 네, 저는 드롭 실수. 사실 드롭은 공격이 아니거든요. 네, 드롭은 다음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죠. 네, 하나의 그 기술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박현우 선수는 드롭을 위닝 그 킬샷 결정샷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정도 레벨에서는 아직 그 뭐랄지 드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드롭을 놓는다는 자세를 보여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괜히 쓸데없는 페이크를 하다가 그렇죠. 네, 오히려 꼬라박아요. 그럼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확하게 나 드롭 놓습니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놓는 게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가면 받는 아 그렇죠. 쉽진 않은 그렇죠. 아아 세팅 갔는데 테너를 냈습니다. 지금 있는 거인데 아 굿샷 아아 승리 왔습니다. 아 그리고 세팅 하나죠? 네 세팅 하나. 아 여기까지 그 수비는 좋았는데 예 수비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지금 그 박현우 선수가 예 제가 볼 가드로 갈 때 이승민 씨의 선수의 왼쪽으로 돌아갔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 드랍을 놓는 자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 앞쪽으로 지나갔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글쎄요. 선수에게 좀 아쉬웠네요. 네, 좀 아쉬웠겠네요. 네. 다 쫓아왔는데. 네, 뭐 2세트, 뭐 1세트 10대 10까지 가는 뭐 박빙이 경기였으니까 2세트도 뭐 또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용인대회 때 예. 그 찬스볼에서 그 장현수 선수가 예. 그 이제 본인 찬스볼을 당했을 때 이게 상대방 뒤편에 이제 많이 붙어 있는다고 예.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예, 네, 압박감. 예. 자, 서브. 아, 예. 아, 요. 또, 유튜브에 또, 아, 이번에 직집에서 2관왕을 하신 유은영 선수. 아, 네. 아, 요즘 여자,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최강자, 최강자. 또 저에게 또, 반갑다고.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도 있는데 말이죠. 네. 저도. 포항의 미남, 포항의 자랑. 저는 제널 군이 있는데. 네. 아, 어제 냉방버스를 타고 포항까지 오느라고 찜질방에서 따뜻하게 2시간 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찜질방 가거든. 아 진짜요? 네. 따뜻하게 그래서 몸이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볼이 좀 잘 튀는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기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제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예, 아침에 막 경기했을 때보다 좀 많이 좀 따뜻해지고 온도가, 예,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조금 더 잘 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는 안 돼요. 여기. 네, 좋습니다. 아니요. 아, 노래. 들어가서 쳐서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어때? 박현우 선수가 네. 모래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수컷이 추세가 웬만하면 이제 다 차야 되기 때문에. 그 아니요. 아, 너무 어렵겠어요. 지금 뻥이 네. 떠있는 상태인데. 네. 방금도 그런데 포인트 자체 포인트 샷 하는 자체가 약간 오픈 스탠드에서 칠 때 라켓 페이스가 너무 밑에서부터 올려서 치는 네. 듯한 네, 그런 지금 심리적으로도 네.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샷 할 때 자신 있게 지금 한 가지 샷을 이렇게 지금도 보시다시피 박찬호 선수 끌려가네요. 계속. 아, 우리 박 PD님. 예, 박 PD님. 박경민 PD님도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출전 안 출전. 아, 오늘 출전 안 하시고. 예, 오늘은 본업에만 충실하시는 걸로 예, 되어 있네요. 예. 그 지난번 용인대회 이후로 제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 박경민 PD 팬이 많이 늘었어요. 아, 네. 네. 저도 그때 네. 처음 뵀는데요. 네. 아, 진짜 스페셜 모습에 네. 놀랐습니다. 잘생기고 네. 일단 잘생기고 맞네. 잘생겼어. 네, 잘생기고. 오늘 왜 잘생긴 그 얼굴 얘기 안 나오는데 어디서 하나 그럼요. 옆에서 그 옆에 지금 보면 여자 챌린지 경기 하고 있는데 제가 네. 보니까 저기서 지금 녹화 방송인지 녹화 방송인데 네. 지금 해설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번에 같이 예. 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보시지 못해서 좀 아쉽겠지만 그 경기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또 재밌는 해설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초반에 박현우 선수가 점수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예, 예. 네, 사실 또 많이 따라왔네요. 박현우 선수가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돼요. 아, 예. 네, 네. 그런데 그런 실수. 네. 이게 아, 받았어요. 아, 나답인가요? 나답인가요? 아, 게임이. 김태훈 선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네. 아, 글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샷 나왔네. 매치볼. 예. 아, 서비스 리시빙이 안 좋네요. 예. 박현우 선수 경기는 예. 8강. 예. 2대0으로 네. 승리했습니다. 네. 예, 저는 다음은 예, 그 저희 그 경남 스포츠의